오래전에 영국의 에덴버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 아주 참 밀림 같은 큰 숲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숲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걸어 나왔어요. 뭐 걸어 나온다기보다 거의 기어 나오다시피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바짝 말랐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굶고 굶고 굶주려 죽기 직전에 비실비실 거리며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 어떤 주인이 갖다 버린갑다.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농부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목걸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살펴보니까 이 개 이름이 밥스라. 그래,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왕에게 속한 개라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바로 연락해서 왕에게 보고했더니 왕이 뛸듯이 기뻐하며 내가 아끼는 개다. 내가 에딘버러 성에 아내와 함께 휴가차 갔다가 숲에서 그 개를 잃어버렸어. 죽은 줄 알았는데 찾았구나. 그렇게 기뻐하며 왕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강아지를 왕의 품으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죽게 된 이 개가 그렇게 왕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편안하게 살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름표 때문입니다. 이름표. 왕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남의 주머니에 백만 불 소용없어요. 내 주머니에 일불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것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세요. 40일 금식기도에서 인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환상 보고 진동하고 무슨 특별한 연계 체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흘린 피로 내 죄가 속해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미 영혼에 성령의 인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는 이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상징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더니라.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뻐하며 디모데후서 4장에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환희에 찬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는 죽어도 그 주님 계신 천국에 간다. 여러분, 죽어도 영생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천사장 루시퍼가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그 영광스러운 천사장이 타락했어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가장 높은 이 하나님하고 비길이라. 그렇게 해서 반역죄를 짓다가 하늘에서 쫓겨내라 공중권세 잡은 6천년 공중권세 잡은 이 세력이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기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지옥으로 내려 쫓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루시퍼 천사장에게 단 한 번의 회개할 기회도 안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너 니우치라 회개하라 내가 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없이 그냥 거역하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회를 줄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거역하고 쫓겨났는데 왜 하나님이 포기를 할 수 없을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왜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만 그렇게 했을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에 기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지나가시다가 수르보네게 인을 만났더니 귀신 들린 딸 고쳐달래요.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더럽게 여기는 수르보네게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두로까지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거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를 방황하는 쇠사슬에 묶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그 자를 향해 풍랑이는 갈릴리를 건너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살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죽음에 가까운 죽음의 장소에서 밤낮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그 영혼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영혼도 불쌍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에 그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겠기에 그 흉흉한 바다를 건너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주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따미엔이 문둥이들이 가득히 살고 있는 남양군도 몰로카이 섬에 가서 일생을 복음 전하는 나환자들과 같이 살면서 나환자의 병이 옮겨져서 자기가 나환자가 되어 일생을 그들을 섬기면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리밍스턴은 어둠의 땅 아프리카로 달려갔어요. 설립한 여사는 인생의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헬렌 클러 어두운 방에서 슬피 울고 짐승처럼 고함 지르는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다가갔어요. 그를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일어나는 그리고 그 손잡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먹고 어눌한 인생을 주님은 오늘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같이 마가복음 7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건요 기먹었다는 기가 나간 거예요. 귀먹으리예요. 그런데 벙어리는 아닌데 귀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반벙어리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눌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 장애 때문에 귀먹고 어눌한 그 장애 때문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고 일생을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위트니스. 예수님의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내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기먹고 어눌한 자, 세상 의사가 못 고쳐요. 내가 아무도 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가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수르보네게 여인은 자기 딸 때문에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때문에 내 문제든 내 자식 문제든 자식이 게임 중독이에요. 자식이 포르노 중독에 빠졌어요.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졌어요. No problem.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가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미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먹고 어눌한 거요. 이건 아무도 못 고쳐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님하고 귀머거리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불쌍합니까? 우리는 장님일 것 같지만 귀머거리가 더 불쌍합니다. 여러분 장님은 장님 중에는요, 앙드레 보첼리 같은 세계적인 그, 성악가도 나오고, 짱 피에르 레게라는 사람은 오르가니스트예요.
장님인데 노틀담의 성당에서 20년을 올가니스트했어요. 사물을 비록 못 보는 대신에 귀가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배나. 그런데 이 김어근이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눈 뜨고 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수화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세상 얘기하면 그렇게 귀가 밝아요. 성경 얘기하면 그냥 졸기 시작해요. 이게요. 귀가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의 귀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영의 귀가 병들면은 입이 반벙어리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잘 듣는 성도들이요.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입이 열립니다. 하늘을 향해서 찬양의 입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고 아멘의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이 열려요. 그리고 눈이 열려요. 하늘의 소망이 보여요. 주님을 위해서 물질 바쳐 시간 바쳐 목숨 바쳐 생명까지 다 바쳐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입이 기도의 입 아멘의 입이 열립니까? 세상을 향해는 복음 전하는 이 전도의 입이 열리고 진리를 전가하고 불의를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요 축복의 블레싱하는 축복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7장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받지 않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시간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부정적인 말 그것은요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블레싱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병든 교회 병든 성도를 향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향해 일곱 번이나 외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에서 나는 여러분 피곤할수록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졸다라도 말씀을 그래도 몇 마디라도 들으면요. 그날은 내 귀가 열리는 날이요. 귀 열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의 입과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서 말씀 듣는 귀가 병들고 영적 벙어리 되어 복음 전할 때 진리 외쳐야 될 시간에 두려워 외치지 못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입과 귀를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외치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독을 해독하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하느니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기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의 배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 고칠 때 문둥병 귀신 들린 자 많은 사람 무리들이 있는 데서 말씀 가르치고 그 자리에서 고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따로 데리고 간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뭔 말 하는지.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입만 보는데 조금만 웃어도 비웃는 것처럼 보여. 예수님께서 이래갖고는요. 주님과 1대1이 대화가 안 되니까 따로 데리고 가서 양 귀에다가 손가락 넣고 침을 발라 입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이게 뭐냐? 터칭 커뮤니케이션.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 주위에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주면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 너 기묵고 우느란 너 인생 얼마나 불쌍한 마귀에게 묶여있는 내 인생을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없도록 겁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안하지 않도록 그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서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신 예수님의 배려. 이것이 바로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가 이해입니다. Love is understand. 사랑하면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제가 번동제일교회 윤주일 학교 전도사 시절이 오래됐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교사들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이 교사들 가운데 김경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님 제 남학생 하나가 너무 힘들게 해요.
예비 시간에도 주의사만 하고 성경 공부, 분반 공부 시간에 옆에 괴롭히고 나도 그냥 내 지갑을 갖고 가지를 않나.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무서운 저기 하승기 집사님 저분 저 반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가 김 선생님 그 아이 집에 신방 가봤습니까? 했더니 안 가봤대요. 그러면 그거 다른 선생님 남자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신방을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오후에 이제 다시 교사들이 모였는데 이 선생님이 간증을 먼저 좀 하겠대.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울고 모든 교사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 간증이 이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아, 그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께서 남학생 집을 한번 가보라 해서 내가 해그름에 갔대요. 거두어졌는데 가니까 남학생이 주소 찾아가지고 찾아갔더니 집 앞에 꾸죽거리고 앉아있네. 여동생하고 같이 앉아있더니 너 여기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있냐 했더니 엄마 기다린대. 그걸 엄마는 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장사하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리아카 장사를 하는데 엄마가 늦게 올 때도 있고 일찍 올 때도 있는데 엄마가 와야 밥을 먹을 수가 있대. 엄마하고 같이 밥 먹기 위해 기다리는데 때로는 엄마가 안 올 때도 있대. 왜냐? 후리가리 하는 게 있어요. 노점 갑작스럽게 허가 없이 막 리아카 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해가 리아카 뺏어버리고 그 사람은 이제 유치장에 하룻밤 경찰서에서 신세를 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옵니다. 예고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마 걱정 때문에 이 두 아이가 밤을 지새요. 밥도 못 먹고.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짠한 게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 김경아 집사님. 그랬구나. 너희들 여기 있거라. 그러고는 가서 슈퍼마켓에서 쌀 사고 반찬 사고 연탄 사고 보니까 그 집에 연탄이고 뭐 쌀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가지고 와서 따뜻한 밥을 연탄 피워가지고 반찬 만들어 상을 놓고 얘들아 이리 오너라. 그래서 남학생 손을 잡고 동생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눈도 보니까 남학생이 막 그냥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사랑에 굶주려 있는 아이를 내가 그 사정도 모르고 구박만 하고 미워하고 다른 반에 보내달라고 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사랑에 목말라 있으니 교회에 와서라도 내가 선생님 다람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 배나 받아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똑같이 돼야지. 다른 애 그렇게 괴롭히면 선생님이 막 꾸중하는 것조차도 나에 대한 관심이니까 자꾸 괴롭혀.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꾸 장난치고 괴롭히면 선생님의 관심을 받아야 자기가 살겠으니까 선생님은 괴롭히고 애들도 괴롭히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간에 두 번 더 김 집사님이 찾아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대요. 그런데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아이가 제일 먼저 교회 왔대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가슴이 짠한 거예요. 제가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네. 예배 마치고 분만 공부하는데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순한 양으로 변해서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모범생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서러운 인생을 선생님이 다 알아줘. 밥해주고 반찬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내 손잡아주고 기도해줘서 선생님 날 사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 그 아이가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고쳐진 거예요. 참 사랑이 전해지는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날 저와 선생님들이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이해하시기 위해 understand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질병, 우리의 모든 억울한 눈물 상처 다 짊어지시고 그 저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 남 모르는 눈물, 나의 억울함, 괴로움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 땅에 와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든 자들 중에 가장 버려진 외로운 자 38년 된 병든 자를 주님이 찾아가셨고
문둥병자 어루만져 주시고 어눌하고 병든 자 키먹으리 벙어리 다 만져 주시고 고쳐 주신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계셔서 오늘 외롭고 병든 영혼 병든 육신을 주님의 못 박힌 손으로 치료하는 손으로 오늘 고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바다 열려라 소리치시는 능력의 주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 한적한 곳에 데리고 와셔서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양귀에 숟가락 넣고 입에다 침 발라 손을 대시고 그리고는 하늘을 우르르 보시고 주님의 눈은 하늘을 향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탄식하는 거요. 눈물로 탄식하며 외치는 예수님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 말틴 루터는 이 주님의 탄식을 가리켜 전 인류를 향한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배척했던 오히려 박해했던 수많은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들 향해 말씀이 선포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를 향해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적 귀머거리 된 자를 향해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모르고 의와 불의를 분별할 줄 모르고 외쳐야 될 때 외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 에바다 열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의 온갖 징조를 보여주면서 급기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잠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라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도 등잔에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성도들을 향해 세상 쾌락과 안일에 잠든 자들을 향해 에바다 열려라 탄식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사랑 감격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가락으로 왔다 갔다 교회 외당 막 발두장만 밟고 다니는 성도들 향해 에바다 열려라 눈물 흘리며 탄식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신자를 바라보며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점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에바다 탄식하며 외치고 계신 주님이 2011년 9.0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본은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 일본의 지진보다 0.2가 더 많은 진도 9.2의 슈퍼 대지진이 미국 북서부 해안을 강타할 것이라는 팍스 뉴스 보도를 제가 듣고 산호세와 타쿠마에 있는 친구 목회자들에게 보내줬더니 그들에게 온 공통적인 답변이 어떡하겠습니까? 대재앙이 온다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이제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서부 해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비상기도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막아줍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세요. 왜냐하면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선교하고 중보기도의 눈물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 한 교회 한 성도만 바로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그 도시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이요 예레미야 5장 1절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도시 33만 명이 사는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려주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사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새벽기도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금요 성령 대망회 주일 예배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눈물이 쏟아지는 회개와 중보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러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울어야 이 땅이 산다는 사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와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죄 지은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이제는 깨어서 단정히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맞이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음성이요 심판주의 음성이요 능력 있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죽은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외치니까 나사로가 죽은 남 냄새나는 나흘이 되어 썩은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미국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일어나 말씀하시면 풍랑도 갈릴리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창조자의 음성이 미국을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에바다 열려라 하시니 기묵고 우울한 자가 귀가 열렸어요. 입이 열렸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 기묵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으나 창조주의 음성이 선포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설교 그저 감동이다. 은혜 받았다. 그거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열려라 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병든 육체 병든 영혼이 다 고침받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 전할 때 각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심령에 붙은 염려 걱정 근심 엄난 세상 기쁨 세상 즐거움의 귀신들 세상 쫓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병마가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심령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는 심령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을 안고 일어나 복음의 증인으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